안녕하세요. 저는 십수년간 공간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이정란이라고 하고 올해 8월에 삶을 바꾸는 공간 스타일링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미술대학교 이제 공예과에서 도자를 전공했어요. 네네네. 저와 이제 10살 터울 지는 언니의 네네. 언니가 이제 회화과를 전공했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이제 십수년간 주거공간 인테리어 회사에서 공간 스타일리스트로 오래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 스타일링과 이제 세계적인 이제 디자이너 가구를 소개하고 또 가구 트렌드 강의를 병행하면서 네네. 진행을 하다가 시각이 굳어지지 않을까 혹은 그런 거에 대한 내연을 좀 확장하자 하고 생각이 들어서 네. 늦깎이로 동대학원 네. 이제 공간 디자인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회사를 이제 다니면서 네네. 본교 이제 산업대학원 공간 디자인 5학기를 네. 전공을 했는데 늦깎이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마일리지가 네.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학생들이 저를 교수인 줄 알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전공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배움에 대한 애정과 갈증 그리고 가구 사랑이 좀 남다르죠. 앞으로도 네. 꾸준한 공간에 대한 시각과 그리고 이제 열정으로 공간 재발견에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제 일단은 그 도자를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건 도자기를 말하는 건가요? 네, 도자기. 도자. 네, 현대 도자인데요. 네네. 뭐 기본적인 그 수성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네네. 원래는 사실은 제가 미대를 입시를 받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칼라를 뭐 1년에 정말 세 박스 이상을 쓰면서 그렇게 칼라 공부를 해서 네네. 칼라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색채를 좋아해서 네네. 아 그래 그 도자를 들어가도 소송에 의해서 칼라가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 기대를 했다가 네. 웬걸요 들어갔더니 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불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다고 할 수도 네네.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제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렇게 칼라 때문에 왔는데 섬유과를 갔어야 했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칼라에 대한 그 뭐죠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그런 쌓여진 감각이라 그럴까요? 그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대를 공예과를 어쨌든 들어갔긴 네네. 했는데 그걸 이제 전공으로 살리지 못했고 그래서 나와서는 다른 그 뭐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유통회사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좀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외국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거기에서 인테리어를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워낙에 제가 그 공간을 꾸미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있고 잘 꾸며주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그 주변 사람들 지인들한테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그 인테리어를 디자인을 하게 됐었거든요. 와. 그렇게 하면서 가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은 그 도자에서 이제 인테리어 가는 거는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닌 거죠? 그렇게 드문 케이스죠? 아니 그러니까 뭐 꼭 전공이 꼭 뭐 도자기를 하든 무슨 과를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감각을 다루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뭐 디자이너라고 해도 꼭 뭐 미대를 나오거나 뭐 그쪽 전공 실내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감각 갖고 뭐 하물며 뭐 무용과 나와서도 또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공을 물론 하면 좋지만 그거보다는 자기에 대한 관심 같은 거가 조금 더 이제 개발이 돼서 발전이 돼서 전문가로서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원래부터 좀 작가님 감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저는 우리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그 미적으로 발달하신 분이어서 우리 큰 언니도 이제 좀 당연히 이제 회화를 전공해서 저는 조금의 DNA를 조금 좋은 거 타고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 또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되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 그 삶을 바꾸는 공간 스타일링이라는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십수년간 이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다 보면 사람이란 나름의 기량과 그리고 축적된 경험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일에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분들에게 아, 좀 알려주고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오래 같이 일한 관계자분들도 네. 책을 좀 써보라고 저한테 권하기도 했고 특히 공간을 바꾸고 싶을 때 좀 네. 막연하게 일반 그쵸. 사람들은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네네. 고민도 될 때 기존의 가구를 기존의 방식대로 배치하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욕구를 가진 분들을 네. 공간을 재발견하도록 부담 없이 네. 편하게 읽어나가는 아, 내비게이터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싶었죠. 네네. 그래서 새로운 가구를 사기보단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사는 공간을 돌아보고 네네. 갖고 계신 가구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가구를 재배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문가로서 제가 쌓은 어떤 그 노하우를 풀어서 네네. 다른 시각으로 공간을 바꿔보고자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제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그쵸, 요소들이 예. 있지만 네. 먼저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수잖아요. 그 무엇보다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네. 취향을 발견하도록 이끔으로써 공간에 놓여진 가구와의 관계 그리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취향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아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풍성하게 만드는 도구로서의 어떤 방법을 이 책을 통해 알아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공간 스타일링에 이제 네. 제가 갖고 있는 현장 경험과 스토리텔링과 에피소드도 풀어놓고 또 일반 전문서적처럼 너무 딱딱하지 않게 여행을 떠나듯 느긋하게 읽어가기를 의도했어요. 네네. 그 특별히 이제 공간별 가구 스타일링 비법과 네. 그 요즘 트렌드인 가구를 통해서 제가 일하면서 알게 된 세계적인 가구 디자이너들을 전지적 사심을 네. 사심으로 제한된 네. 지면에 소개하면서 조금이나마 이제 안목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고 또 이러한 소소한 변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함께 네. 나누고자 이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네. 비기너들에게는 공간 참고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역할을 이제 하기를 기대하면서 에세이처럼 공간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주고 또 안목 높은 디자이너 가구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마치 다섯 고개를 넘듯이 마지막에 편안한 쉼을 주어 자기 공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이제 소망하면서 네. 책을 완성했습니다. 작가님이 그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은 네. 어떤 일 하신가? 그냥 뭐 빈 공간을 새롭게 꾸며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뭐 누군가 바꾸고 싶다 얘기하면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간 스타일리스트로 네. 공간 스타일리스트는 공간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네. 얘기가 나오겠지만 공간을 채우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가구라든지 소품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패브릭 그 다음에 네. 뭐 그림 그 모든 것을 이제 망라해서 네네. 그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주거 공간만인가요? 아니면 상업적 공간인가요? 저는 이제 지금 주거 공간을 하고 있지만 네네. 또 상업 공간에도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네네. 그거에 대한 스타일링은 또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새로운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공간 스타일링 하시는 분을 부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럼 작가님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도 어떤 분들이에요? 저는 일단 회사에 네. 소속이 회사에 이제 일을 하면은 회사에서 네. 만나는 그 고객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분들의 집을 네. 아까 얘기했던 그 홈퍼니싱을 통해서 네, 네, 네. 전체적인 완성도를 이끄는 일을 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네. 하는 일에 대한 이제 얘기가 뒤에 네. 나옵니다. 네, 네. 설명드릴게요. 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는 우리 삶에서 뭔가 공간? 이 공간이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이제 광의의 의미이긴 한데 네, 네. 우리가 몸담은 주거 공간은요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을 표현하는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정체성은 네.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한 냉정한 질문을 요구하죠. 먼저 지금까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었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지? 네, 네. 더 나아가 나는 어떤 공간에 살고 싶지? 다양한 욕구와 어떻게 보면 내면의 속깊은 대화가 들려올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사는 집이라는 주거 공간은요, 우선 사람이 원하는 다양한 욕구와 그리고 행위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거주자의 공간을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로 긴요하게 이제 연결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인테리어의 설계와 가구의 적절한 배치는 네. 삶의 편의를 위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은 거주자의 편리를 위한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그쵸? 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품는 공간에 뭐 작은 의자 하나, 소품 하나를 사더라도 이왕이면 나의 취향을 드러내고자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즐거움이 반영될 뭐 당연한 주거 욕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개인의 공간을 사실은 이제 요구하기 시작한 건 20세기 들어서부터라고 합니다. 네네네.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서요. 네. 공간의 개념은 점차 약해지고 집이 사무실로, 사무실이 집으로 변신할 수 있는 이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제약이 사라지면서 오늘날 공간은 일종의 오픈 플랫폼이 돼가고 있죠. 이렇게 된 만큼 이제 공간은 늘 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이게 이제 프랑스의 산업 디자이너 부올렉 형제의 말의 말인데 이 말에 저는 이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고정된 이제 공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멀티플하고 능동적이며 또 능숙한 유연함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공간을 채우는 물건도 개개인에 맞춰서 디자인되어야 하는 맞춤형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거 공간은요 오직 거주자만의 특화된 공간이어서 어느 공간에도 정답과 오답은 없죠. 다만 편리함과 거기에 감각이 플러스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가치는 결국 거주자가 만드는 것이고 또 그것의 편안함이 가치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은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그 표현이 그 들으시는 분은 언뜻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한 게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 랜선 집들이 많이 하잖아요. 뭐 저번에 보니까 무슨 연예인 밝혀도 돼요. 밝혀도 됩니다. 오혁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오혁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분의 집 이렇게 꾸민 거 잠깐 랜선 집들이 해갖고 이렇게 봤더니 정말 본인의 취향이 오롯이 드러나는 그런 가구들을 선택해서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요즘은 정말 자신의 취향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자신의 취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 공간을 꾸미는구나 채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자기 공간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간을 채우는 뭐 가구나 소품들로 이제 정체성을 파악하는 건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공간의 배치, 배치를 어떤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런 가구들을 픽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품 같은 것도 자신이 좋아서 자신의 기호를 담아서 또한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요. 그냥 일단 집이 넓다. 그리고 집에 상강이 보이네. 뭐 그리고 이제 와 되게 깔끔하다.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만 받아서 사실은 뭐 취향이나 정체성이 잘 무당한다는 게 언뜻 듣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뭐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신의 취향을 일단 알아야 돼요. 요즘은 뭐 보면은 뭐 플렉스한다 그러잖아요. 플렉스한다는 게 뭐 물건 명품 하나 사갖고 플렉스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은 자신의 취향을 드러낼 줄 아는 게 그게 이제 세련된 플렉스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분들은 요즘은 정말 너무나 자신의 취향들을 잘 드러내고 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취향이 없어요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자기가 뭐 물건 하나를 픽업했었을 때 그걸 좋아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고 어떤 디자인에 끌려서 그 물건을 샀듯이 그 물건 하나도 자신의 취향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혹은 그쪽에서 조금 더 자기가 뭐라 그럴까 밀도 있는 그쪽으로 나가게 된다고 보면은 취향을 갖추고자 하는 또 본인만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요소들이 조금 있지만 요즘은 MZ세대들이나 너무들 자기들의 취향을 잘 대변하고 드러내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집을 선택한 이유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뭘 그렇죠. 질문 이런 거 다 취향이 묻어나는 그렇죠. 거라는 자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국민의 55%가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아파트라는 공간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특별하고 네. 거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작가님이 보시기에 아파트의 구조라든지 아파트의 주거 문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네. 주거 문화의 50 내지 60%를 네.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라는 네.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는 네. 거죠. 사실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또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사는 사람 민족이 없을 네.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이 아파트는 벽체를 네. 지지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력벽이라서 네. 그 내력벽이 있어서 변형이 자유롭지 못한 제약과 함께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 네,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일반 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용도 변경을 하기가 쉽지 않고 네. 또 그래서 한 공간의 재미를 만들어내기가 더욱 쉽지 않죠. 그래서 네. 다 같이 정형화된 구조의 이제 단조로움이 따릅니다. 네네네. 작년에 이제 리빙 잡지에서 네네. 유명한 건축가 한 분이 이런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인용해서 대신할까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공간은요 안방, 건너방, 사각채 등에 의한 공간을 지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양 문화가 유입되면서 거실, 주방, 침실 등 공간의 기능적인 부분만 강조. 한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아파트라는 공간 구조는요 네. 특수성에 의해서 네. 해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네. 쓰임에 맞는 인간 중심적인 공간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즉 유기적인 재배치로 가치 있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공간의 쓰임은요 기능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각자의 공간을 바라보는 유연한 재배치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네. 사람의 관계를 개선하는 연결된 공간으로 먼저 변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은요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는 네.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안한 일상이 담겨지는 집은요 네. 거주자의 즉 사용자의 편리에 의해서 재단한 잘 맞는 옷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은 그저 그냥 나를 품고 돌아서서 또 쉬고 싶고 또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뭐 집이 딱 이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따른 그 곳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휴식을 갖고 쉼을 갖고 또 만족하며 살 수 있느냐의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아파트의 주거 공간은 제약이 좀 따르긴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제가 책에 쓴 것도 그냥 기존에 변화될 수 없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걸 문제 삼지 말고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든 새로운 방법으로 재배치를 해서 또 새롭게 느껴지도록 한번 해보자 라고 제가 이제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아파트라는 거는 이게 물론 저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장점이 크다고 생각해요? 단점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 전적으로 이제 그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우리 같은 사람도 정말 지세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디지털 세대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파트에서 태어난 맞아요, 애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저의 연령 정도 되는 사람은 일반적인 집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주택이라는 그 문제 같은 것들도 알고 있고 네. 또 아파트가 주는 편리성도 또 알고 있으면서 네네. 또 반면에 아파트가 주는 그 답답함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큰 이제 집에서 있었는데. 네. 앞마당이 넓었어요. 그 유실수가 좀 있고 그래서 탁 트인 그 공간이 있었고 또 강아지도 또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했었고 그 추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아파트가 살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베란다 정도밖에는 외부에서 그렇죠 그런 공간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이제 장단점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래 정말 나는 주택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그쪽으로 가실 거고 또 아파트에 익숙해져 있는 분은 또 거기에 따른 뭐 편리사항들이 있잖아요. 안전하고 또 뭐 물론 문을 딱 닫으면 현관문을 닫으면 외부 세계에 완전히 분리되고 뭐 주변의 이웃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또 뭐 어떻게 보면은 안전 가옥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팬데믹에 의해서 그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 기존의 공간에 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러한 게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얘기 뒤에 네. 가서 하죠.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현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화된 이제 구조, 그렇죠. 아파트가 대부분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제 가구가 공간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게 만약에 뭐 일본이나 뭐 서양 같이 아파트 비중이 낮은 곳은 가구가 아니고 집 자체가 이제 더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크게 나타나나요? 그거는 나라마다의 또 문화적인 속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 또 거기는 또 굉장히 공간이 협소한 데 사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미니멀한 것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네. 상황에 따라서 뭐 집이라는 구조하고 네. 그리고 그걸 채우고 있는 공간의 가구라든지 이런 것도 또 다 이렇게 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가구가 공간의 중심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즘 너도 나도 이제 집안 꾸미기에 진심이. 그쵸, 예. 집에서 불안한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쵸. 예. 부천계 코로나19로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네네네. 더 그랬고, 네. 자기 공간에 막 눈뜨기 시작한 관심층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아졌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채우고 구성하는 요소 중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네네. 제 경험으로 그건 네. 가구입니다. 가구. 대부분 가구는요 가족 라이프스타일의 취향과 네. 공간에 필요한 쓰임에 맞게 채워지게 그쵸. 되잖아요. 네. 가구란 이제 정의를 좀 해보면 네네. 실내에 놓이는 모든 종류의 집기를 총칭하는 개인과 건물을 연결해주는 공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인테리어는요 하늘 네. 금전을 들여서 진짜 멋진 마감재를 다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구는 이동이 가능한 공간 표현 수단 중 하나이고, 이사를 갈 때 뭐 싹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가구의 중요한 기능은 우리의 신체에 이바지하는 네.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가 한 말처럼 가구는 딱딱한 생활 기계가 될 수도 있지만 가구가 가정마다 이제 필수적인 이유가 있죠. 네네. 무엇보다 매일 옷을 입듯 내 신체와 제일 먼저 그쵸? 맞닿는 네. 밀착 기능으로서 내 몸을 지지하고 그리고 받쳐주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편안한 가구를 찾고 있잖아요. 삶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도 또 생활 방식 전반에 가구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공간을 개성 있게 살리는 오브제 역할도 네. 수행을 하지요. 집에 그 첫인상을 또 좌우하고 또 거실 전체의 스타일을 결정짓는 중심이 그래서 가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가구가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공간의 가장 큰 면적과 부피를 차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 디자인의 형태 등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공간의 분위기는 또 완전히 달라지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네네. 따라 공간은 또 달라지듯이요. 네. 네. 이렇게 가구는 가족의 사는 방법과 취향에 맞게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요. 가구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를 네. 자기를 대변해주는 확실한 아이템으로서 뭐 연예인들 랜선 집들이 보면 난리 났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자기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네. 공간에 공간에 놓여 있는 가구로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듯이 뭐 조명과 커튼, 뭐 침구와 카펫, 네. 뭐 요즘은 이제 식물 플랜테리어라 그래서 식물 네. 등과 함께 집안을 꾸며주는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그 이제 가구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을 보면은. 요즘에는 뭐 다 붙박이장으로 해서 아예 세팅돼서 들어오는 것도 많고 심지어는 뭐 이제 냉장고까지 다 이제 세탁기 마저 들어가잖아요. 예. 네네. 이런 네네.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단은 가구로 뭔가 자기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어려워지고 표준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제품 가구라는 네. 게 사실은 어떤 그 대량 생산에 의한 제품들일 수도 있고 또 뭐 빈티지로 소량으로 넘어가는 제품들도 네. 있지만 그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네. 물건을 만약에 하나를 구입을 했다고 하면 네.
사실은 요즘 보면 연예인들이나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네. 뭐 오늘의 앱이나 이런 걸 보니까요. 네. 거의 뭐 이제 판매하는 것들도 거의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쉽게 구입할 수 있게 그쵸? 좀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평균적인 느낌? 네.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에는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미니멀리즘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대부분 뭐 한 30대 정도 되면은 네. 그냥 미니멀한 그런 공간을 선호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데 거기에 쓰여지는 가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드러난 뭐 카피 제품도 있지만 또 오리지널 가구를 들여놨을 때도 네. 거의 비슷한 느낌의 또 가구로 채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다르고 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똑같은 의자를 놔도 네. 그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개성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간 속에서 자신을 네. 드러낼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네. 자기 취향이 더 많이 가미가 되고 네. 더 많은 취향을 드러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네. 더 그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이긴 한 네. 미드 센츄리 모던 가구 스타일 같은 뭐 빈티지한 쪽에 더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더 많이 가구를 더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꾸밀 수 있듯이 네. 자기가 어디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알고 네. 그리고 그쪽에서 선택하는 그런 가구들은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고 네. 또 공간마다 좀 뭐죠? 맛이 다를 것 같아요. 네.